인천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는데요. 하정민 다투아파트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위원님 반갑습니다. 인천 아파트값 흐름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뭐 지금도 경기권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좀 가파른데요. 그중에서 상반기에 인천 쪽의 가격 흐름이 제일 높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국 광역 지수의 상반기 변동률이 10% 정도라고 쳤을 때, 인천 같은 경우에는 12% 이상 올랐습니다. 그간에는 지금 뭐 연수구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뭐 송도라든지 국제신도시 위주로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뭐 서구, 검단 쪽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인천에서도 이제 뭐 10억대, 이제 84제곱미터 아파트들, 10억이 넘는 신고가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기존에는 주변에서 그 이주 수요라든지 실거주 수요가 있었다면요. 지금은 또 이제 GTX 빈호선이라든지 뭐 의료 클러스터라든지 개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힘입어서 아직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인천 아파트값의 상승세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상반기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도 올라갈 여력이 아직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지역이랑 좀 비교했을 때도 아직 가격적으로 갭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또 하나가 이제 8월 휴가철이 끝나고 9월, 10월 이제 전세라든지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이 흐름이 끊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주 가파르고 활발하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올해에 그 2021년까지는 쭉 현재와 비슷한 기조로 지속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승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 해주셨는데, 정부가 집값 안정에 참 나서고 있지만 과열된 부동산 열기 잡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아무래도 공급이 좀 우선순위가 돼야지 괜찮을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시장에 이제 매물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 실거주의 자가 비율이 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구도심이랑 이런 신도시의 가격 격차가 많이 났지만, 현재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안에 구도심의 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고, 그 지역 위주로 거래량이라든지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부분에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마련해야 지금 올라가는 집값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안정이 될것 같고, 시중에 또 임대차 3법이라든지 이런 기조로 인해서 혹은 실거주 이런 요소로 인해 가지고 조금 막혀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정민 닥터아파트 전문위원이었습니다.